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자이언티한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핸드니팅 기법을 사용할 거라서요. 오늘은 코바늘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코바늘이나 대바늘로 예쁜 가방 만들어 보신 분들이 조금은 색다르거나 특이한 걸 원하실 때 그때 이 핸드니팅 백을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만들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실이 굉장히 두껍고 통통한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가방을 봤을 때 귀엽고 포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느낌이 가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은 사계절 느낌의 실이기 때문에 어느 때나 사용하셔도 잘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보리색 컬러로 만들었어요. 미니 핸드백 그리고 약간 넉넉한 사이즈의 사각형의 가방 이 두 개를 만들고도 요 정도 실이 남았거든요. 이게 총 1kg의 분량이 됩니다. 바로 앞에 보시는 이 샘플 실, 오늘 만들 실이에요. 이 베이지 컬러 실, 이게 총 1kg이고요. 이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 예쁜 가방 두 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땀이 좀 많이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실을 굉장히 여유롭게 남겨놓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드시면 이렇게 예쁜 가방 두 개 완성하실 수 있고요. 길이도 조절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이건 지금 미니 숄더백이에요. 핸드백 숄더백인데요. 어깨에 걸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거 좀 짧게 하시면 토트백으로 이용하셔도 귀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시되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드시면 두 개 가방 두 개는 완성하실 수 있고요. 핸드니팅 이 가방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느끼셨을 텐데 가방 하나를 굉장히 빨리 만들죠. 그래서 빨리 완성할 수 있는, 빨리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게 일단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귀엽게 예쁜 가방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코바늘을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코바늘을 만든 거를 생각하시면 그냥 뭐 특별히 방법을 보지 않으셔도 어느 순간 혼자 먼저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예쁜 가방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만드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언티한 가방, 예쁜 가방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분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가방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니 사이즈 가방은 가로가 약 27-28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세로는 조금 가운데 부분 약간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요. 세로 약 20cm 정도 27-20 그 정도 되고요. 가방끈 길이는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큰 이 직사각형 형태의 가방 윗부분은 조금 더 조여줄 수도 있으세요. 이것도 원하는 스타일로 하실 텐데요. 일단 가장 길쭉한 부분을 재볼까요? 31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31cm 정도. 그리고 세로의 가운데 부분 약 24cm 그 정도 나오는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얘를 만들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단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머리끈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을 만든 방법도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코바늘 뜨던 방법을 생각하면서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밑에 한 이 정도 여유를 두고 살짝 윗부분을 감아서 동그라미가 왼쪽에 오게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떠볼 텐데요. 이 가운데로 손을 두 개를 집어넣고 실을 이렇게 뺐습니다. 자, 제가 코바늘 뜰 때 똑같이 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초코로 이용할 거예요. 매듭 짓지 말고 이렇게 남겨놓고요. 이 사이로 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실을 잡아서 빼줍니다. 자, 이건 사슬뜨기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죠.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두 개가 나왔고요. 이 두 개의 간격을 규칙적으로 잘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위에
오른쪽으로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실을 빼주시고요. 간격 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똑같이 해볼게요. 저는 두 개의 가방 중에 지금 작은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코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두 개 더 해볼게요. 다섯 번째 사슬뜨기, 그리고 한 번 더. 이 코를 세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개의 코를 기본으로 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 말고 또 조금 큰 사이즈 가방을 위해서는 한 코를 더 해주시면 돼요. 얘는 여섯 개에, 큰 가방은 일곱 개, 한 코 차이만 납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를 떠줬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단을 쭉쭉 올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동그랗게 올려줄 건데요. 자, 여섯 개의 사슬을 뜨고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이 하나의 코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주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얘를 첫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하나의 코가 된 거고요. 하나, 옆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만드는 방법은 하기 전에 제가 얘가 첫 코라고 했잖아요. 이 첫 코를 표시를 해놓고 갈게요. 저는 이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가 이렇게 됐고요. 이 간격도 역시 이 사이즈를 똑같이 유지해 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옆으로 넘어갈 때 이 뒤에 실을 이 뒤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코가 만들었죠? 이 높이는 똑같이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얘가 줄어들잖아요. 얘가 줄어들지 않고 전에 만들어 놓은 코 이 사이즈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잡아당길 때 이 실을 얘만 이용해서 이 왼쪽의 실만 잡아당겨서 꺼내주셔야 돼요. 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가 똑같이 계속 실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개가 됐죠. 옆으로도 또 이동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냥 손가락만 이용해서 이렇게 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마지막, 맨 마지막 자리에도 역시 왼쪽 실만 잡아당겨서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이즈가 좀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좀 더 촘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가방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기준을 잡으시고 그거와 같은 사이즈로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떠줬으면 돌아오면서 또 여섯 개를 떠줄 거예요. 돌아올 때는 방향을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서 맞은편에 여섯 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맞은편 여섯 개 뜨는 위치는 그것도 뭐 여기에다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위쪽에 보면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이 위쪽 코에 똑같이 실을 역시 왼쪽 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첫 번째 코가 됐고요. 그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옆쪽으로 넘겨서 올려주세요. 둘, 그 다음 네 개, 두 개 남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은 여기요. 여기에 마지막 여섯 번째 코까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총 12개가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6개, 돌아오면서 6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을 뜬 거예요. 굉장히 쉽고 재밌고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다시 방향을 돌려서 그 다음 단으로 올려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올라간다는 건 얘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알 수도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넘어갈 때 이렇게 위로 쌓아 올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 올려주게 된 거죠. 자, 얘를 빼서 첫 번째 코에 또 다시 표시를 해놓고 이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 첫 번째 코가 올라왔습니다. 옆으로 계속 쭉 이어서 나란히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높이 잘 유지해주시고 옆 코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이 붕 뜨지 않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딱 맞춰서 간격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떠주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세 개를 떴어요. 그 옆에 넷. 원하는 높이 잘 유지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뜨는 거 아니고 그냥 혼자 이렇게 떠보니까 가방 쭉 올리는 데는 뭐 한 15분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양을 잡고 만지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렇게 본체 올리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완성이 되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방향을 돌려서 또 해줄 텐데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공간이 좀 넓은데, 그래서 좀 더 바짝 붙여서 벌어지지 않게 이 끝에 만나는 부분, 이쪽도 그렇고 이 반대쪽도 그렇고요.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올려주시면 돼요. 간격을 잘 맞추는 거, 자로 재거나 이럴 필요 없이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한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만들고 나서 그 역시 조금 손으로 만져주면서 간격을 잘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눈으로 봐가면서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이 작은 가방에 저는 총 6개 단까지 올려줬거든요. 제 기준으로 6개 단까지 올려줬는데요. 그것도 원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좀 벌어지지 않게 붙여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쭉 올려보고요. 네,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코 부분을 왔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해주고 이어주고요.
자, 어느 정도 뜨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똘똘똘똘 말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안쪽이에요. 여기가 앞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뜨고 나서 뒤집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상태로 쭉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번 뒤집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겉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주는데요. 뒤집어 주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 꼬리실이 하나 있었잖아요. 얘를 정리를 한번 살짝 하고 갈게요. 얘를 정리하는 방법은 그냥 옆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또 다음 코로 이동, 다음으로 이동, 그리고 끝에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실을 숨겨서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가방의 겉모습인데 지금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좀 뜰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려야 하는지 뜨면서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V자 모양으로 하나, 둘, 셋. 지금 세 단 올려주고 네 번째 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계속 보시면서 이어서 쭉 뜰 수 있겠죠. 자, 방금 첫 번째 코 표시해서 떠줬었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또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모양이 겉면을 보면서 지금 몇 단까지 올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완성하고 지금 다섯 번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서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코가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앞 모양이라는 거 잘 확인하셔서 틀어지지 않도록 잘 보시고 이렇게 한 코 한 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여기가 제 첫 번째 코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떠주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일단 가방 높이는 여기까지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앞면을 향해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단 높이가 올라진 게 보이시죠? 중간중간 보면 이 코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조금씩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아서 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으로 7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마무리할 때 가방끈이랑 쭉 이어지는 부분을 같이 떠야 돼서 실을 좀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될지 되게 애매하고 고민되잖아요. 자, 저는 좀 여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실을 쭉 잡아당겨서요. 양팔 간격으로 벌릴 수 있을 만큼 가장 길게 쭉 벌리셔서 이렇게 양쪽 길이가 될 때까지 저는 이 정도 길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한번 잡으시고 양팔 간격으로 최대한 뻗을 만큼 뻗으신 후에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숄더백이 되는데요. 만약에 토트백으로 짧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짧아도 될 텐데 일단 이 정도 끊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끝에 부분을 찾으셔서요. 맨 마지막으로 떴던 이 자리 있죠. 여기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떴던 이쪽 여기에서 이 실 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얘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연결을 쭉 해줄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총 12개가 되겠죠. 뒷부분으로도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잘 모양 잡아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면 맨 마지막 코 남아있는 부분까지 와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해주시고 얘를 쭉 잡아당겨 줘야 되는데요. 잡아당길 때는 이 가운데 맞은편 부분을 손으로 쫙 잡으시고 쭉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쭉쭉 당겨주시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맨 윗부분에 이 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좁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더 좀 예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얘와 얘의 차이가 있죠. 얘는 굉장히 길고 얘는 좀 타이트하게 제가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윗부분도 살짝 오므린 부분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오므려줘야 되는, 길이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여기 첫 번째 여기 코부터 얘가 좀 먼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옆쪽에서 잡아당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쵸? 그러면 또 옆쪽에서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좋을지 보시고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길이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맨 윗부분이고 잘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실이 꼬인 부분 있으면 좀 풀어가면서 예쁘게 연결 이렇게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이 실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당겨서 또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있는 실을 또 쭉 당겨서 이쪽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네, 이 안쪽에 입구 부분에 조이는 정도는 개인차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넓게 하셔서 직사각형 형태로 하셔도 되고 약간 오므리는 느낌으로 약간 기울게 동그랗게 하셔서 좀 귀여운 느낌으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 조절을 좀 더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가방 이제 손잡이 숄더백으로 할지 토트백으로 할지 결정하셔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연결하는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 지금 끈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자, 이 옆에 이 라인에 따라서 쭉 끈을 연결해 줄 건데요. 요 사이에 이쪽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 실을 이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저는 끈을 넉넉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실이 많이 두껍다 보니까 사슬을 널찍널찍하게 하면 좀 어깨끈이 너무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슬을 좀 타이트하게 올려줄 겁니다. 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쭉 올려서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모양으로 사슬을 해줄 건데요. 자, 지금 남아있는 실로 사슬이 몇 개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원하는 길이들을 해보세요. 저는 샘플에서는 총 사슬 개수가 여기서부터 25개였거든요. 지금 하나, 둘, 세 개였죠. 한번 쭉 해볼게요.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타이트한 사슬로 끈을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코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쪽으로 좀 이렇게 넣어서 모양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어깨끈을 쭉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끝에까지 다 사슬을 올려봤는데요.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한 코가 덜 나왔네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고 이제 맞은편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올 때 돌아오는 방향은 자, 이렇게 약간 시옷자 무늬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나왔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쏙 넣어주시고요. 잡아당겨서 모양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이어지죠.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이것도 안쪽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되거든요. 이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쭉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코 안쪽으로 또 넣어주시고 다음으로 나와서 또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교차하듯 안쪽으로 숨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쪽같이 실이 숨겨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저는 이쪽을 뒤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가방끈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묶여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쪽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잡아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모양을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지색으로 숄더백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냥도 예쁘지만 포인트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작은 사이즈의 귀여운 핸드메이드 라벨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줬는데요. 뭐 어떤 게 있을 수도 상관없겠죠. 라벨 있으시면 라벨 붙여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뭐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붙여주면 좀 귀여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트 하나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이렇게 얹어놨었는데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한쪽에 이렇게 살짝 걸어서 달랑달랑하게 메고 다녀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처음에 사슬을 6개 올리고 양쪽에 6개씩 이렇게 코를 만들어서 쌓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코 올라오게 마지막 일곱 개의 코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섯 단, 일곱 단을 올렸는데요. 큰 사이즈 가방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아니라 두 개만 더 여덟 개 단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건 제가 만든 사이즈고 실이 좀 여유롭게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높이 올리시거나 좀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이 가방의 두 개는 여섯 코의 여섯 단 그리고 7코에 8단 이렇게 해서 올려서 만든 두 개의 가방을 완성한 그렇게 실 한 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아이보리와 베이지 다 만들고 나니까 사이즈가 조금 역시 다르네요. 아이보리가 좀 더 크게 완성이 됐어요. 제가 저도 만들면서 손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둘 다 너무 예쁘고 깔끔한 느낌이 있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까지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자, 굉장히 좀 스트레스 풀리는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해봤지만 이 샘플 만들면서 여러 번 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금방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아, 이 사이즈 좀 별론 것 같다, 다른 사이즈로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뭐 고민도 없이 바로 풀고 또 만들고 풀고 만들고 이렇게 몇 번을 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부담 없이 좀 쉽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서 한 번쯤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이언티한 가방 핸드니팅백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